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거든요.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로 제가 도와드릴게요. 실례지만 지금 노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7년 정도. 7년이요? 머리는 어떻게 받으세요, 평소에? 뭐 여기서 도움받을 때도 있고. 아, 도움받으실 때 있으세요? 공사 단체가 나오셔서? 그래도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? 그런 거 없으세요? 제가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드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길이 더 짧게 해드릴까요? 멈출까요? 아, 이제 말았어요. 알겠습니다. 식사 문제로 불편하신 거라죠? 식사는 그렇게 뭐 불편한 건 없고요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젊으셨을 때 머리 엄청 숱 많으셨었죠? 네. 어떠세요? 선생님, 마음에 드세요?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사 나왔는데 저희 같이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세요. 네. 그분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거든요. 네. 그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네. 잠시만요. 아, 근데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. 이거는 이제 편하게 주무시고 매트고요.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. 아시죠? 예. 훔쳐가지 않도록 가져가시고 이건 한번 열어보세요. 이 보시면은 기능성 옷이에요. 여름에 더우시니까. 네. 입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약이랑 마스크 다 준비해 드렸거든요. 네. 그 칫솔이랑 치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치약 관리 잘 하시고요. 네. 일단 어떻게 네, 좋아요,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잘 쓰시고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잘 마무리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고, 이건 제가 혼자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, 이 프로젝트와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많은 기관과 저희도 주변인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회신을 드려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역 말고도 전국에 계신 노숙자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분들께 저희가 도움이 닿는다면은 그날까지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금강연화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! 오케이. 뿅! 혹시나 뭐 땅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. 여기는 바람이 일단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. 그리고 청소를 깔끔하게 다 완료를 했습니다. 머리카락도 많이 안 잘려서 할 게 없었고요. 아주 깔끔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